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여보세요. Hi. Hi guys. 안녕하세요. 나 홀로 캠핑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하필 너무 더운 날이어서 진짜 땀 뻘뻘 흘리고 고생했어요. 너무 더웠어. 오늘 29도였대요 진짜. 안녕. 네, 아까 뭘 하면 좋겠냐? 여기서 뭐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라이브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잠깐 라이브를 켰습니다. 'Have you eaten dinner? Yes, I just ate 라면. 라면 끓여 먹었어요, 결국. 거기에서는 바베큐 불 없어도 할 만했겠어요. 근데 맞아요. 아까 솔직히 그 태양광이었으면은 불 없이 바베큐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바베큐가 될 뻔했거든요. 너무 더웠어요. 'Do you miss Norway?' Of course. 진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노르웨이 너무 가고 싶다고 진짜. I really want to go Norway. 너무 좋았어요. 노르웨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고항 타베타. Hi. 이마 와타시 라멘 타베 마시타. 와타시가 그때 더 맛있다. 오늘의 TMI. 오늘은 여기 옥상에서 유튜브를 찍은 것이 TMI입니다. 스포. 이걸 이제 빨리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죠.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질문 읽는 중. 헬로. 요즘에는 뭐 하고 지내냐면은 멤버들이랑 스케줄도 하고, 스케줄 있을 때 스케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말하는 건데 제가 사실 요즘 드럼을 배우고 있어요. 드럼을 배운 지 이제 한 두 달 조금 넘었거든요. 두 달 조금 넘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달 좀 넘었는데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these days I learning drum. 두두두두두두두두. 드럼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로 이제 스트레스도 너무 잘 풀리고, 그리고 제가 밴드 음악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드럼에 관심을 갖게 옛날부터 쳐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뭔가 도전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좋은 기회로 드럼을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고 계속 치고 있고, 드럼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커버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래 커버도 계속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노래 커버도 지금 며칠이죠? 원래 6월달 안에 노래 커버를 하나 더 올리려고 했는데 녹음을 할 수 있으면 이번 달 안에 하고, 네, 노래 커버도 올려야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이거 캠핑 캠핑한 거 먼저 올리고. 어머야, 벌레 있는 것 같아. 저거 벌레다. 어디? 저거 여기 기어갔어, 벌레. 차라리 날아다니는 게 낫다. 그니까 지금 앞에 동생 있어요. 친동생 있어, 친동생. 아, 벌레 기어갔어, 뭔가가. 나 신발 신을래. 여기 비춰봐. 밑에 기어갔다니까? 밑에? 여기 밑으로 뭔가 갔어. 뭔지 모르겠어. 의자에 앉아야지. 오, 밝아졌어. 아까부터 자꾸 뭐가 있었어, 벌레 같은 거. 아직 드럼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죠. 잘 치게 되었죠. 근데 아직 너무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좀 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실력이 될 때 이제 커버를 해서 올리고 싶어요. 드럼. 날기다. 이거 모자 그때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 산 건데, 엄마랑 제주도 갔을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뭐 특별한 거는 특별한 소식은 없어요. 아, 맞아요. 제가 어제 MBTI 검사를 그냥 다시 해봤는데 ESTP가 나온 거예요. MBTI가.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P라니. 근데 저는 진짜 J가 맞거든요. J가 맞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P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제이들은 그게 계획이 뭔가 안 지켜지면은 좀 엄청 뭐랄까 불안,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면 불안하고 약간 그렇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면 약간 좀 짜증나고 그런 게 있는데, 주변에 피인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최대한 무계획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한 게, 또 유튜브 콘텐츠로도 아예 이렇게 오픈하고 여러분들하고 질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MBTI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안 들리나요? 들리나요?
오늘 달 손톱달 진짜 예쁘게 떴어요. 완전 손톱달이야. Who is with you, Jane? My little sister. My younger sister. 잘 들려요? 다행. 안녕, 안녕, 안녕. 제인, are you camping? Yes, I'm camping at my house rooftop. 어디야? 저희 집 옥상이에요. 적상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어요. 하이 투 유어 시스터 드럼 연습할 때 어떤 노래 해요? 사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기본기 하고 뭐 리듬 연습하다가 중간중간 이제 곡 연습도 하는데, 보통 선생님이 숙제 내주실 때는 팝송 내주시고, 저는 이제 뭐지? 제가 쌤한테 치고 싶은 곡 있으면은 이제 말해가지고 그거 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 했어요. 드럼. 제가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전곡 반복 재생 맨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치고 싶어가지고 드럼을 쳤습니다. 제 심지어 컬러링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여갖고 예뻤어로 컬러링도 해놨어요. 네,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 빨리 저도 열심히 스트로크 열심히 쳐서 빠른 BPM에 드럼도 칠 수 있게끔. 진짜 재밌어요, 드럼. 근데 드럼 연습실이 진짜 바로 집 앞에 있거든요? 진짜 집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가까울수록 진짜 못 가겠는 거. 가까울수록 귀찮은 거. 근데 다들 하는 말이 진짜 가기 귀찮아서 집에 전자드럼을 들여놓으면 더 안 친다고. 그래서 열심히 치러 가려고요. 집 앞인데 왜 그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 가면은 막 진짜 너무 재밌게 치는데 가기까지가 힘들어요. 뭔지 아시죠? 맞아. 일본 데뷔 3주년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거 영상도 찍었어요. 일본 데뷔 3주년. 진짜 일본에서 팬미팅 했을 때 너무 진짜 행복했는데, 모든 나라에서 했을 때 다 그랬지만. 기억에 진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 니온 이키타이.
일본 진짜 가고 싶다. 요즘 멤버들이 다 일본 가고 싶다고, 이치란 라면 먹고 싶다고 다.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괜찮 다이스키 아리가또. 아 맞아, 저희 그거 슈퍼페스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봐주실 거죠? 저희 슈퍼페스트 콘서트에 나오는데 봐주세요. 요즘 그래도 다시 좀 무대나 그런 거 스케줄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도 보실 수 있게끔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 중입니다.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이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크게 됩니다. 우리 아마 곧 무대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정말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이제 25살이잖아요 올해. 정말 아시죠? 예쁜 나이 25살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제가 이 지금 금발도 계속 이번 살짝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었는데, 금발로 무대를 한지는, 그러니까 컴백해서 활동을 한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뺨 이후로 이제 금발을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두피 아픈 거를 참고 계속 탈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짠! 한 다음에 다시 검정머리. 전 근데 검정머리랑 금발이랑 진짜 많이 갈려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나아요? 진짜 엄청 갈려. 막 남녀 불 그거 상관없이, 뭐 제 친구 중에 제 친구들 주변에 물어보면은 어떤 애는 금발이 낫다 그러고 어떤 애는 흑발이 낫다 그러고, 이게 완전 반반 갈려요. 너무 확실하게 반이 갈려요. 그래서 아니 저는 원래 탈색머리를 좋아하니까 그냥 밝은 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밝은 게 잘 어울린다기보다 그냥 뺨 때, 그 활동 때 제 모습이 좋았던 것 같은 느낌? 그냥 그때 뭔가 헤매라던가 헤어 색깔이라던가 이런 게 다 찰떡이었던 느낌? 그 지금 금발하니까 막상 옛날에 그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검정색이 나은가 싶기도 하고, 근데 진짜 엄청 갈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 뭐 검정색이 더 검정색이 다 이쁘다고 하면 검정색을 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블론드 or black? Which one is the best? 어떤 게 더 나아요? 근데 또 의외로 가끔가다 제 회색 머리를 그리워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나 이렇게 항상 배터리가 없을 때 라이브를 하지? 10% 넘었어. I like your blonde. Really? You like my blonde hair? 회색 좋다. 근데 제가 그 회색 머리를 했을 때 머리가 진짜 다 끊겼던 거거든요. 여기까지. 회색 유지하기도 제일 힘들고 사실. You look good in any color of hair. Thank you.
근데 느낌이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 The blonde looks very good on you. Really? 다들 약간 댓글은 블론드가 많네. 블론더 어 금발이 낫다고요? 어 약간 댓글엔 금발이 많네. 약간 해외분들은 금발을 더 좋아하시나? 해외 팬분들은? Your nails are so good. My nail. Tropical nail. 여름 네일. Blonde suit you best. 다 블론드래. How about my black hair? 벌레. 이제 밤이라 슬슬 벌레 있어. 아마 날이 좀 더울 땐 계속 이거를 하고 이 블론드를 하고 좀 다시 추워지면은 검정머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d. 아, 빨간색. I like the black hair too. Uh-huh. 굿 인 올 헤어 컬러 블랙 헤어 룩스 굿 투 땡큐. 근데 이제 한번 탈색을 했으니까 바로 검정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하이라이트도 넣은 거거든요. 그레이 제인 좋다고요? 그 머리는 다시 하고 싶어도 못해. 이제 제 머리 이제 이거 제 머리 여기까지 길렀어요. 진짜 많이 길렀어요. 저 더 이상 끊기는 건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근데 머리가 길렀어도 머리숱도 진짜 적어졌고 머릿결도 너무 안 좋아졌고 슬퍼. 여러분 오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유튜브 컨텐츠를 찍기 이렇게 옥상에서 저 혼자서 캠핑을 했는데 유튜브 컨텐츠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곧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레. 아 맞아, 문명특급 보셨어요? 진짜 봤는데 진짜 너무 그 느낌이 진짜 뭔가 몽글몽글하고 막 벅차오르고 그 뭔지 알죠? 아 저도 진짜 저 완전 케이팝 러버잖아요. 진짜 저 케이팝밖에 안 듣는데 나중에 저도 여러분들께 저만의 숨든명, 컵눈 명곡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또 한 케이팝 첫첩 박사로서 첩첩 박사 발음이 안 돼. 아무튼 어 그러니까요, 나인뮤지 선배님들 노래도 다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그게 다 그렇지.
맘마저도 소중하게 해. 맞아, 전 첫첫 봤어요. 얼마 전에 인스타에 계속 그거 뜨지 않았어요? 그 슈퍼에서 빨던 팡 그거. 아, 어제 뭐 말한다 그랬지? 나도 발음 계속 안 돼가지고 계속 막 이상한 말 했는데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 아, 요즘 그때 한번 제가 막 그 이후로 그때 라이브 했던 이후로 라이브 언제지? 꽤 됐어. 거의 작년이야. 아니 나 2021년 막 시작되고였나? 그때 이후로 제가 롤을 안 했거든요. 롤을 끊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롤을 시작해볼까 싶은데 또 한 오랫동안 안 해갖고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전 롤린이기 때문에. 근데 롤을 다시 하고 싶어. 순둥명 댄스 메들리 콘텐츠 기다려봐. 순둥명 댄스 메들리 콘텐츠 찍어주세요. 아, 그거는 뭐 솔직히 지금 노래 틀면서 다 출 수 있죠. 춤 다 알지. 못 추는 게 없어. 옛날 케이팝은 진짜. 저 1초 듣고 맞추기도 진짜 잘해요. 덤벼봐. 택춘 군대 가요? 저희 팬분 군대 간대요. 근데 축하해 달라고요? 축하할 일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화이팅! 잘 조심히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다녀와서 우리 만나요. 총이 잘 갔다 와. 그럴까요? 그거 순둥명 메들리를 한번 찍어볼까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바로 뚝딱 찍을 수 있지. 너무 아름다운 단단단 뷰. 아, 그리고 솔직히 학교 들 때 디바 안 춘 사람 있어요? 디바 다 쳐보지 않았어요, 한 번쯤? 오늘 밤, 내일 밤, 자꾸만이 생각나, 나는 그대의 디바. 진짜 딱 우리 중학교 때 세대. 여러분, 제가 지금 배터리가 4%가 남았어요. 그래서 가야 해요. 또 오겠습니다. 티아라 노래도, 아 당연하죠. 티아라 선배님 노래도 지금 틀면 다 출 수 있죠. 뭐 추는 게 없지. 아무튼 이제 진짜 이제 어차피 배터리가 꺼질 거여가지고 곧 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